화두를 잘못 가르치는 게 이목고 이 화두 하나에 막 마음을 뭉쳐봐라 그러면 이거는 대상에 대한 몰입이기 때문에 최상선이 아니에요. 최상선은 이목고 하면서 이목고를 궁금해하는 그 마음 자체를 바로 보는 거예요. 최상승선 어떻게 닦을 거냐. 최상승선은 간단한데 사실은 지금 자기계발서처럼 써놓은 몰입책이 대박인데 몰입책에 보면 몰입은 두 가지가 있다. 대상을 향한 몰입, 대상에 대한 몰입과 나에 대한 몰입. 몰입하는 주체에 대한 몰입과 대상에 대한 몰입이 있다. 그러면 대상에 대한 몰입이 그냥 일반적인 선이면 나에 대한 몰입이 최상승선이지. 바로 나를 몰입해. 다른 대상을 안 세우고 바로 나한테 가버리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방편을 세워준 게 화두니 염불이니 하는 그러니까 몰라. 몰라도 하나의 방편이지. 몰라 함으로써 바로 나한테 몰입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목고 자체 몰입을 하면 대상에 대한 몰입이 돼버리고 자꾸 화두를 잘못 가르치는 게 이목고 이 화두 하나에 막 마음을 뭉쳐봐라 그러면 이거는 대상에 대한 몰입이기 때문에 최상선이 아니에요. 최상선은 이목고 하면서 이목고를 궁금해하는 그 마음 자체를 바로 보는 거예요. 이목고를 방편으로 삼아가지고 이목고하고 궁금해하는 나 자신에 몰입해버리는 게 최상승.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아미타불께 귀의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미타불한테 모든 걸 맡겨버리고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존재만은 나 자신에게 몰입해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예수님한테 다 맡겨버리고 존재하면 IM 상태가 되고 어떤 고민인지 할 수가 없지. 다 맡겼는데 나무 아미타불에서 아미타불한테 귀의해버렸는데 내가 뭘 더 들고 맡기지 않고 버틸 이유가 다 맡겨버리고 쉬는 그 상태가 참나 상태. 주인공하고 그것도 방편이고 주인공한테 다 맡겨버리고 주인공 할 때 어떤 걱정도 하지 말아야 되고 주인공 할 때 정신만 또렷이 모으고 주인공하고 근심 걱정도 하지 말아야 돼. 맡겼으면. 나무아미타불하고 어떤 고민도 안 하고 있는 딱 이 상태가 참나는 이게 아미타불의 법신 상태고 기독교적으로는 예수님 자비를 하고 정신 또렷하게 존재하는 그 상태가 IM 성령 상태. 이 원리만 알면 어떤 방편도 이용해서 최상승선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라는 방편을 써서 잣나무를 바라보는 나를 바라봤을 때 최상승선이 되는 거지. 잣나무에 몰입해버리면 그것도 선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대상이 있는 몰입이 됩니다. 최상승선은 아니다. 최상승선은 바로 나한테 몰입하는. 티벳의 닉마파에서 하는 족첸이라는 최상승선도 어떤 대상도 세우지 마라. 그냥 존재하라. 마음을 내비둬라. 존재하라. 몰라하라 이거. 까큐파의 마하무드라라는 그 착첸이라고 하는 최상승선도 생각도 하지 말고 명상도 하지 마라. 이때 명상이라는 거는 대상에 대한 몰입을 말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명상하지 마라. 그냥 존재하라. 대상 없는 알아차림 상태로 있어라. 정확히 가르치죠. 거기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 분들은 대단한 게 몰입책이라는 내가 쓴 몰입책 자기계발서만 읽어도 최상승선을 알 수 있다. 거기 나에 대한 몰입에 써놨다. 그거 활용해서 최상승선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다 방편이다. 나무아미타불 한마디도 최상승선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쓰느냐 따라서 대상에 대한 몰입, 그냥 일반 명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기복을 향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명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최상승선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